은혜의 날 아침, 태풍이 온다는 예보와는 달리 날이 맑게 개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성락 성결교회에서 진행되는 헤리티 미니스트 예배 오신 여러분, 마치 약속한 듯 때맞춰 나온 신희 씨.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하늘 좀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늘이 맑을 수가.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완성되었네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어제 하시던 작업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 아까 어제보다는 많이 그래도 뭔가 나오지 않나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예뻐. 오늘 집회에 스텝으로 자원하여 모여주신 감사한 섬김의 손길들. 오늘의 일정을 정리하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오늘 예배가 너무 기대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 제가 만났던 수많은 파이어에 헌신하시고 사역하셨던, 그리고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 못하시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찬양하기 원했던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그분들이 함께 찬양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너무 기쁨이 들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많은 목소리들을 만지시고 또 다듬으셔서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가 되게 하실지. 지금은 악기들의 소리를 점검합니다. 조명도 준비 완료. 콰이어도 드라이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리허설하며 체크한 것들을 조율하고요. 우리 어린이 콰이어 친구들도 대기실에 모여 있나요? 이젠 정말 마지막 연습. 제가 다 떨리네요. 점심시간, 모두 대기실에 모여 식사를 하고 의상과 메이크업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앞두고 기분을 피아노로, 기분 피아노로? 네, 연주로 들려주세요. 밥 먹을 텐데? 아, 그래도 한 시간도 안 돼. 감사합니다. 같은 시간 오케스트라도 모두 도착했는데요. 오늘 할 곡들을 체크해봅니다. 그리고 어린이 콰이어의 리허설. 아이들 모두 떨리는 기색 없이 찬양하는데요. 모두 무대 체질이네요. 리허설 중 제일 큰 박수를 받은 아이들의 리허설이 끝나고, 바쁜 가운데에도
집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양동근 씨가 오셨네요. 빨리 잡수세요. 그런 시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면 더 불안하잖아요. 여태까지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시험을 하지 않을까 그런 그래도 기쁘게 아 기쁘게 조이프 하겠다. 하지. 엄마 나 TV 나왔어. 예배를 통화해서 전히 하나님으로 영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가 만들어서 드릴 모든 우리의 것은 깨어지고 엎드려지고 주님만 온전히 나타나는 예배 되도록 그 기도를 하면서 오늘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배 40분 전입니다. 너무나 긴장이 되고 또 설레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몇 분 후로 다가온 집회. 그동안 수고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데요. 지금 되어서 작업하셔가지고 오랜만에 빛을 보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요 부분만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뭐 요 그 음악적인 아이디어부터 해서 완성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 이번에 그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예. 어린이 합창단까지 해서 다 이분이 정말 밤새도록 다 조율해 주시고 오케스트라 녹음 뭐 다 조율하시는데 우리 상태 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사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비록 이것을 교회로 돌릴 수밖에 없지만 몇 달간의 모든 과정과 찬양을 온전히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그저 세우신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셔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하고 올라갈까요?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이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하는데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외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